드디어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스피는 3,300선에서 뭐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코스닥이 네, 오늘 1,044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 지난 2000년대 IT 버블 때 최고가인 2,900선 기록한 이후에 코스닥은 계속해서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었죠. 그런데 최근에 다시 정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나가면서 작년부터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인 104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관련 내용을 현대차 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중원 투자전략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IT 버블 때도 혹시 주식 하셨습니까? 2000년 아닙니다. 초반에? 학생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만약에 그때 주식을 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없었겠죠. 네, 그럴 수도 이미 너무나 있고. 큰 부자가 네, 됐거나.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더 잃었거나. 네, 계속 네. 열심히 일해야 될 수도 있고. 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와, IT 버블 때 물론 저도 학생이었습니다만 네. 네, 그때 들었던 많은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네네. 그렇게 부진한 코스닥이 요즘 이렇게 다시 최고가를 기록을 한 것이 또 우리에겐 어떤 굉장히 기록적인 일이 네네네. 아닐까 싶어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사실은 네. 제가 뭐 연초 뭐 3-4월에 이제 코스닥이 1000 넘었을 때 올해 코스닥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이후에 좀 많이 지지부진해서 거봐라 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게 네. 그래서 제가 네. 하반기 오늘에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는 예, 예.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자, 쏠리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솔직히 제가 금리는 빠질 거라고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금리가 빠지고 이제 성장주가 반등하는 시점이 올 거다까진 봤지만 사실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코스닥이 반등하는 거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예, 예. 처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마냥 올라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다시 내려오고 또 이후에 또 반등하고 이런 흐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관점하고 같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치 성장 어느 한쪽에 너무 쏠리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거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이제 증시 자체는 골드락스로 계속해서 단계별로 더디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만약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가져갈 경우에 그 수혜를 오히려 못 얻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뭐 시장에 투자하든지 아니면 좀 종목을 잘 배분해서 투자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쏠리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가져가는 게 올 하반기엔 참 중요해 보인다라는 걸 다시 확인하는 기회가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코스닥 최고가를 이끄는데 1등 공신이 카카오 게임스입니다. 네. 12% 네, 넘게 네, 오르고 네. 있어요. 사실 뭐 네이버가 카카오를 제치고 네. 시총 3위, 3위 가는 것도 사실 예상하지 못한 네, 아무도. 카카오가 네이버를 제치고. 네네네. 네. 시총.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죠. 반등하면서 코스닥이 강세를 가고. 완전히 시대가 네. 달라졌어요. 좀 네, 예상이 어느 정도 예상과 다를 거다라고 봤는데 예상과 네. 다른 정도를 넘어서는 그렇죠. 서프라이즈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 한쪽으로만 쏠려 있으면은 그 소외감이 심하고 네. 그렇게 경우에는 이제 소위 말해 스텝이 꼬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엇박자 나는 투자가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엇박자 나기 시작하면 그건 정말 네. 정말 수익이 숨 돌리고 네, 한 번 기다리는 한 네. 타임을 편안하게 관망해 보는 게 좋은데 최근에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은 그렇게 연성 높습니다. 예, 주식은 맞아요. 시장은 많이 오르는데 맞아요. 체감이 전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서 코스피 이 레버러지 투자를 자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 네. 코스닥 올라간 거 보면 그것도 정답만은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맞아요. 어느 정도 시장에 투자할 경우에 가장 좋은 점이 이런 그 쏠림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점, 네 이런 점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 특히 중요한 점은 시장은 경고할 건데 문제는 내가 수익률을 그렇죠. 충분히 누릴 수 있는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쏠림 없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가는 게 가장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의 기억들 15년 전에 주식 네네. 특혜 했을 때 스텝이 꼬인다는 게 계속 손절만 하다가
네. 마이너스 폭은 더 커지고 그렇다고 손절 폭이 크지는 않은데 그렇죠. 예, 수수료는 나가고 시장에서 올라가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네, 스택 꼬여가지고 네. 네. 지금 딱 그러기 좋은 시장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아 정말 말씀하시는 게 와닿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정말 카카오가 이끄는 우리 시장입니다. 자 그렇게 스텝이 꼬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숨을 고르고 그래서 좀 더 여유를 가지고 긴 관점으로 볼 네, 필요도 맞습니다. 너무나 그게 중요한데 이걸 경험해봐야 또 알 수 있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시장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이번 주에도 아, 뭐 매일 매주 주요 일정들 굵직한 많죠. 이슈들이 네네.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긴 우리가 뭐 데일리로 있다 보니까 실시간에 너무 맞아요. 이렇게 자꾸 연연한. 이렇게 연연하는데 주간 그리고 월간으로 긴 호흡에 맞춰서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주간 김중원이 그런 이유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오늘은 주간과 더불어 월간 전망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먼저 주간 말씀드리면 아, 이렇게 바쁜 와중에 미국은 이제 독립기념일 휴장입니다. 그런 휴장이고요. 아, 다만 이제 이번 주 굉장히 굵직굵직한 이슈들 많은데 물론 6일 날 ISM 서비스업 지표 최근 코로나가 이제 델타 변이가 많이 확산됐다는데 6월에 미국 서비스업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은 확인할 필요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달 6월 FOMC에 이제 중립금리 및 점도표가 좀 빨라졌는데 그 당시에 연준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을지 8일 날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보면 7일 날 드디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국내 실적 시즌이 시작되고요. 또한 이제 8일 날 또 한국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도 고려해 두셔야 될 것 같고 9일 같은 경우에 G20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때 얘기를 많이 하고 우려되는 게 4분기입니다. 10월에 가서 정상회담이 있는데요. 지금 G20에서 나오는 게 굉장히 좀 민감한 내용이 그 체조 법인세 얘기 그리고 이제 거기에 숨어져 있는데 디지털세 이게 성장주와의 아킬레스 건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하이닉스. 등등 우리는 예. 그렇게 돼 있고 미국은 빵이 다 걸려 있고요 예. 네 디지털과 관련돼서 이제 조세피 지역에서 이제 매출을 일으키는 기업들의 수익이 아니라 매출에 네, 네. 세금을 매기는 수익도 아니고. 네. 근데 물론 이제 조세 회피 지역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네. 최근 법인세 이런 부분 회피하는 기업들에 대한 이제 정당한, 징수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재무장관 회의에서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 진짜는 이제 G2에서 10월 달에 정상회담이 하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된다면 어떤 그 성장주한테는 좀 많이 법인세나 디지털세나 다 성장주한테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계속 G20 장관 지금에 나오는 내용에 따라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스탠스가 정말 최저 법인세를 도입하고 디지털세 얘기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기사 내용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렇죠. 거기에서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뭐 피하려면 또 미리 피할 수도 네, 있겠고. 네, 맞습니다. 거기서 결국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장관급의 실무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10월에 있는 정상회담에서 최종 사인을 하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D-Day는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무장관 회의 내용들을 꼼꼼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저희 그 하반기에는 성장주가 다시 시장 이끌 거라는 얘기들을 계속 했었잖아요. 네네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런 이슈가 법인세와 디지털 세금 이슈가 부각이 되면 또 뭐 찬물인가요? 난 뭐 그게 뭐 이게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예. 뭐 오래 전부터 있었고 사실 삼성전자, LG전자 우리한테도 우리는 애둘려서 엮여 있는 거고요. 직접적인 예. 타격은 빵을 겨냥하는 겁니다. 사실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범위가 좀 확대돼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전자 심지어 현대차까지 들어가는데 그 범위는 사실은 뭐 미국의 디지털 기업보다는 상당히 좀 미미한 차이고요. 네. 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우리나라 뭐 네이버 카카오가 될 수는 있겠지만 뭐 수출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네네. 좀 많은 차이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사실 국내보다는 미국
투자하시는 펀과 관련된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더 민감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좀 염두에 둬야 할 네. 이슈가 다름이 아닌 9일 G20 재무장관 회의 뉴스를 구체적으로 저희도 함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기 시즌이 시작이 되는 만큼 7월 주식 시작은 어떨지 네. 보통 여름은 비수기라고 하잖아요. 투자에 뭐 있어서. 썸머랠리라는 얘기도 있고. 아, 썸머랠리도 네. 있고. 예. 뭐 지금 뭐 골디락스 얘기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좋은데 찝찝한 게 이제 월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간 긴 호흡에서 본다면 지금은 골드락스 증시이기 때문에 7월 중순 그리고 막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발표 시작되고 이제 7월 중순 넘어가서 주요 기업들 실적이 본격화될 때까지는 좋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7월 말에 좀 큰 이벤트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먼저 7월 주식시장 보면은 이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 우려가 좀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이제 하락하고 있는 게 뭐 물론 이제 물가에 대한 기저가 빠지기도 했지만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재부각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사실 미국 국내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를 보면 꾸준히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 추이를 본다면 실제로 미국에서는 그렇게 델타 바이러스 영향은 크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을 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감소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 7월 3일 기준으로 3천 명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어찌 네. 우리하고도 별로 차이가 이제는 네, 슬슬 없어요. 없어진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네. 중요한 점은 미국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미국에다 수출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 내수 경기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수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우리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미국 그 코로나 신규 확진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예. 이제 그 실적 발표죠. 근데 실적 발표를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수출입니다. 뭐 실적은 분기에 한 번, 6월 말에 끝났지만 7월, 8월에 걸쳐서 발표하지만 수출은 매월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매월 나왔던 2분기 수출이 총액 규모로 보면 정확하게 1분기 되면 7.1%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게 1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의 실적이었는데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 보면 델타 변이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 미국 코로나 확진자 상황, 그리고 2분기 실적 보면 우리 2분기 수출을 보면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건데 이제 부담되는 부분 이제 드디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수가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계속 상승한 적이 없었고요. 지수가 몇 개월 연속 올랐냐 하면 작년 11월 미 대선 이후입니다.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계속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연속 올랐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연속 상승 개월 수가 가장 많았던 게 8개월 연속입니다. 그게 불과 얼마 전이었고요. 2016년 12월부터 이제 2017년 7월까지 8월 달에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도 법인세 인상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8개월 연속 올라서 최고중치 상승과 타이를 이루고 추가적으로 이제는 신기록을 세울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데다가 이제 오이비락인지 우연히 겹쳐서 7월 말에 뭐가 있냐면 조금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뭔데 이렇게 미국 부채 협상이 대기에 있습니다. 이게 네.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를 정부 부채 한도를 증액을 시켜줘야 되는데 또 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90% 이상은 높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고요. 우리가 난항을 겪으면 어떤 뉴스들을 봤냐면 미국의 우체국들이 멈춥니다. 공무원들 돈을 못 줘서 폐를 못 치면서 멈춘다. 이런 뉴스들이 돌면서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이게 가장 컸던 게 2011년 7월 말 오바마 행정부 때 민주공화가 난항을 겪어서 결국 부채 협상이 지연이 되고 그래서 미국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면서 이제 8, 9월 달에 우리가 끔찍한 시장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렇게까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일까지는 안 일어날 건데 근데 어찌됐든 부채 협상 뭐 잘할 거다 해도 이렇게 스무스하게 한 번에 끝난 거는 제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이비락으로 어찌됐든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부담이 있는 데다가 마침 부채 협상도 있어서 이제 일시적인 조정. 그러니까 조정은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추세적으로 3분기는 계속 올라가는데 이럴 때 한 번
스텝이 꼬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때 오히려 스텝을 대비해두면 정말 스텝 타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 시즌까지는 좀 잘 즐기고 계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이 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이 좀 계속되고 됐을 때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놓은 다음에 7월 말 부채 협상 등 뭐 또 8개월 연속 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시장이 좀 쉬어갈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그렇군요. 스텝에 맞춰가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와닿았어요. 마치 트레이더까지 모두 섭렵하신 듯한 말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또 매매도 되기 때문에 7월 달에 올랐을 때 좀 수익을 실현해 놓고 차익 실현해서 현금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따가 7월 말쯤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어찌됐든 좀 쉬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럴 때를 좀 충분히 기다렸다가 저가 매수하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은 좀 트레이딩이 필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결국 시장은 펀더멘탈에 회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잖아요. 네네. 2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또 앞으로 실적 전망도 하게 될 텐데 그 투자 전략 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적? 네, 사상 최고치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다만 컨센은 지금 1분기 실적보다 좀 훨씬 낮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7조 정도였는데 지금 컨센은 한 50조 정도로 한 18% 정도 하회하고 있는데 이거는 컨센이 충분히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1분기 때도 그랬습니다. 1분기 때 컨센서스가 실제 발표 영업이익과 괴리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실제로 1분기 영업이익이 13%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지금 13% 정도를 대입하면 실제로 1분기 때하고 비슷한 수준일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추가적으로 컨센서스가 올라가는 걸 고려할 때는 그 이상이 될 것 같다. 즉 수출이 바로미터인데 수출이 1분기 보면 평균적으로 월 한 10% 초반대로 좋았었는데 2분기 들어오면서 거의 30% 이상, 뭐 지난달도 30% 이상이 나왔죠. 증가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충분히 2분기 실적이 1분기를 넘어설 수 있을 걸로 기대된다라는 점. 이런 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7월 7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7월 중순에 있을 때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충분히 한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에너지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좀 월말을 대비하면서 차익 실현해 가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좀 볼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 전망이 더 좋아질 것 같은 업종 차트를 또 준비해 오신 만큼 업종 전략이 중요한데 뭐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실적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기업들이 보면 뭐 같이 성장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과 에너지 쪽 계속해서 국제 유가 상승하면서 정유 관련 그리고 철강 좀 쉬었지만은 그래도 실적 개선되고 있는 철강 그리고 이제 성장 쪽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들 업종의 2분기 실적 시즌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주간 김중원 팀장님의 이야기에 빠져들어서 시간이 이렇게 간 줄도 몰랐습니다. 자, 현대차증권 리서치 센터의 김중원 투자 전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